자, 오늘 한번 얘기해볼 거는 이 페이퍼진 형상물들을 이렇게 PCD 작업을 할때 이렇게 버 같은 게 지금 이거 같은 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냥 일반 각도 있는 120도 드릴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질 않아요. 이럴 때에는 평 드릴이라고도 하고 플랫 드릴이라고도 하고 엔드밀이랑은 살짝 개념이 틀린 엔드밀 형상의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. 엔드밀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이 바닥면이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플랫돼 있지가 않는데 이거는 정말 플랫돼 있고 센터점이 원래 엔드밀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 플랫 드릴은 그냥 일반 드릴처럼 가운데 드릴 자리가 되어 있어요. 가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끝났고요. 일반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바닥으로 치는 그런 힘들이 약한데 플랫 드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드릴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뒷면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버 제거 없을 만큼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